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른 신을 따른 그 원인과 결과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왕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사자를 보내는 이 행위, 이방 신에게 이 병이 낫겠나를 물어보라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세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 보면 우리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 가운데 특별히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방신, 이상한 신에게 그 병이 낫겠나를 물어보라 그럴 수 있을까? 엘리야는 우리가 알듯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신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신에게 물으라고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도 기독교 신앙을 하고 또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을까? 하나님을 다 믿는데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럼 우리가 기독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다고 믿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을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아하시아 왕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같은데 알고 보면 나의 얘기인 뭐 이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머리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될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원인입니다.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사랑이 원인입니다.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욕심이 과하게 있는 것은 우상 숭배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보다는 우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선택하게 되고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고 영원한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상한 신을 섬긴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방 신을 찾게 되는 그 결과는 결국은 신앙의 퇴보,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연약함과 부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뚜렷이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왕은 이제 아시아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비참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신의 신단이 가까이 있거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신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왕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를 하였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불신이라는 것 때문이도 불신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으면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데 자기의 무릎을 굽히기보다는 선지자의 무릎을 꿇으려고 군대를 보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삶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관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개인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책망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왕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진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를 고발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삶을 볼 때에 누가 더 나은 삶일까? 한 사람은 왕위에 앉아있는 권력의 상징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 내면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의뢰하고 미신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 그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듣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그 질병에 대하여서 물어보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먼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남에게 보내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최고의 권좌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의 개인사 가운데는 질병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게 될까 죽을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 선지자의 삶,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9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명을 불사를 지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사를 지어다. 두 번째도 또 이렇게 군사 50명을 불사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옳은 행위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분명한 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잡아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이 두 사람의 대조가 되는 것, 왕의 그 삶과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 어떠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누구에게 물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일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찾고 의뢰하고 있을까, 그것이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오늘 나오는 바알세붑이라는 그 뜻은 파리 때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붑의 이름을 변형한 것이고 질병을 가져오는 파리를 쫓아내는 능력을 부각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신에게 찾아가서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개인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금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형통한 삶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으러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삶이 대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시아 왕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을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며 미신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 비하면 왕의 한 명령에 의하여 그 목숨이 금방 끝날 것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